앞으로 6월장이 중요할 텐데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5월 증시가 뭐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 5월 중순까지 기간 조정. 그러니까 4월 중순부터 약간 가격 조정이 나오고 기간 조정 이후에 상당히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 그냥 기술적인 흐름만 본다라면 현재의 그 상승은 6월 중순까지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상승을 할 때 어떤 논리가 좀 필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동안 엔비디아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죠. 그러면서 뭐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반도체 섹터가 엄청 올랐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 한 2주 사이에 주가가 한 20%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으니까요. 2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부채한도 협상도 이제 공화당에서 이제 하원에서 어떻게 통과가 될지 여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좀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이슈가 소멸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는 이제 6월 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 기간 조정일지 가격 조정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증시를 본다라면 좀 기간 조정 쪽에 좀 무게감을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화권 증시라든지 유럽 증시 특히 어저께 영국 증시가 상당히 많이 밀렸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쪽을 좀 따라갈지 여부는 관망을 좀 하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은 반도체 쪽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상승세가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여부. 그럼 반도체가 만약에 못 올라간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좋게 평가라는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가 그동안 쉬어가면서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주는 게 있고요. 또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해가지고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힘을 내면서 주가 지수를 떠받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동안 못 올라왔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순환매가 나와주면서 물량 소화가 이루어진다라면 상당히 6월 증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6월 6일 휴일이 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약간 기간 조정, 그리고 나서의 어떤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한두 주는 기간 조정을 좀 거친 후에 방향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자, 애플이 WWDC 2023 개최를 합니다. 네. 어떤 종목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OLED 관련주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서두에 일단 현대차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 이제 OLED를 채택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관련주가 좀 부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어쨌든 삼성 디스플레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결국은 MR 헤드셋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OLED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6월 5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6월 9일까지 WWDC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개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새로운 운영 체제라든지 그리고 아이폰 15 이에 대한 공개도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 아무래도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MR 헤드셋이 과연 공개가 될 것인가,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뉴스를 검색해 보게 되면 이제 공개가 된다는 뉴스가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그 소위 애플통이라 그러죠. 그 대만의 거밍치 TF 인터내셔널 연구원이 5월 15일에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제품 발표가 잘 준비가 되고 있고 공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애플통이기 때문에 조금 뭐 신빙성이 있다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공개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식의 디자인이 나올지가 상당히 관건일 것 같아요. 조금 우스갯소리를 드자면은 지금 나와 있는 티저 모델, 티저 이미지 같은 경우는 좀 물안경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그래서 상당히 조금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 궁금한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부에 이제 소위 말하는 올레도스가 채택이 될 예정이고 외부의 OLED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가 공급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어쨌든 이 올레도스가 채택이 되게 되면서 이 고화질 문제라든지 고해상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얼만큼 해결을 했는지가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14년 이후에 2014년 애플워치 이후에 또 새로운 10년 만에 또 새로운 하드웨어를 공개를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번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또 트렌드를 만들 만한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타입이 채택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은데 일단 애플 15 같은 경우에는 C타입으로 이제 충전 방식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MR 헤드셋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선익시스템이라든지 스코넥이라든지 뭐 라운텍 같은 종목들 일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VR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텐츠인데 아무래도 이제 MR 헤드셋이 나오게 되면은 관련 컨텐츠 쪽으로 게임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기다리고 있는 업계가 저는 개인적으로 모바일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컴투스라든지 그리고 스코넥이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애플향 IT용 8세대 OLED 증착기 사용 허가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LG 디스플레이와 협력을 하게 되면서 얼마만큼 또 성과를 내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올레이도스 같은 경우 라운텍을 대체할 만한 기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조금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올레이도스 전용 구동 컨트롤러, 시스템 원칙 같은 그런 부분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였던 부분들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 디스플레이 쪽 그리고 컨텐츠 같은 경우는 게임 쪽 이쪽을 좀 먼저 보시고 아마 출시일이 다가오게 되면 아마 새로운 수혜주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종목도 한번 포착을 해서 같이 한번 리스트업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MR 헤드셋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관심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네, 오늘 엔젯이라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전기력을 이용한 잉크제어 관련된 기술 분야에서 거의 독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시장을 좀 점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HD 잉크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반도체, 배터리, 뭐 바이오 산업 관련해서 계속 이 회사 제품 소재가 사용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2021년 세계 시장이 69억 달러 시장인데 2030년이 된다면 740억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시장은 이제 OLED에 하고 이제 마이크로 LED 시장으로 이제 재편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LED 쪽은 이제 삼성이 상당히 좀 그전부터 관심이 좀 많았었던 그 시장이긴 한데요. 마이크로 LED 관련해서 이 회사 제품이 적용이 되는데 그 이 회사 제품보다는 이제 이 회사의 제품 비슷한 것들이 적용이 되는데 마이크로 LED 시장이 지금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11억 달러입니다. 근데 32년이 된다라면 3,596억 달러 정도로 시장 규모가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또 관련된 소재라든지 부품의 공급 매출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엔젯의 그 작년의 영업이 그리고 매출도 상당히 급증세를 보여줬고요. 그러한 모습은 올해도 혹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주가가 3, 4월에 좀 많이 올라왔다가 기간 조정을 잘 주고 나서 다시 한번 지금 상승을 좀 준비하고 있는 초입이라 보고 있고 지금 6월 달에 좀 의미 있는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단기 목표가 3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손절가는 22,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엔젯 오늘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2,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저는 이제 오늘 LG 헬로비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상당 기간 올해 2월 달 이후부터 LG전자가 상당히 많이 소외가 돼 있다가 어제 갑자기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뚜렷한 이유는 없는데 그 LG전자의 전장 부품 사업부가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이제 막은 합작법인 이제 실적을 좀 기여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 그리고 IRA 수혜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강세가 나는데 최근에 어쨌든 이제 그 정고점을 또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서 새로운 가격대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제 LG전자와 연관돼 가지고 전장 사업이 결국 이제 전기차 사업이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 사업부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LG 헬조빌전 같은 경우도 주가 좀 들썩이는 상황인데 LG전자가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LG 헬로비전도 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뭐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 전기차 충전 사업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평택 디지털파크에서 LG전자가 이제 1호 충전기를 공개를 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이제 알렸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애플망고를 인수하고 난 다음에 하이버 차저로 사명도 변경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전기차 충전 사업 같은 경우는 내재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제 전기차 충전 사업을 내재화를 좀 하게 되면서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북미 지역이라든지 유럽 아시아 쪽으로도 이제 글로벌 시장을 이제 경량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제품들이 출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LG 마그나와 마찬가지로 이제 새로운 이제 LG 전자의 어떤 캐시카우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 LG 전자의 어떤 전기차 충전 사업을 통해서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되는 LG 헬로비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부 선정 전기차 충전기 보급 사업도 선정이 되는 상황들이고요. 전국에 1,300여 개 완속 그리고 급속 전기차 뭐 충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을 하게 되면서 뭐 유지관리라든지 전기차 충전 멤버십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LG전자였던 이 전기차 충전 사업에 전기차 충전기를 LG전자에 생산하게 되고 이 생산하게 되면서 설치라든지 유지 보수를 이제 LG 헬로비전이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LG 헬로비전도 좀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4,300원에서 4,350원 정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4,460원인데 한 10원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시라는 말씀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목표가는 4,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250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의 1호 충전기 개발로 주목을 받고 있는 LG 헬로비전 오늘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